푸른 산에 안겨 있는 충청북도 진천군. 땅을 촉촉히 적시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가끔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집으로 오더라고요. 요새는 귀여워요. 이렇게 바람 곳을 찾아서 빗방울이 얼굴에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게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아, 자연 그대로 느끼는군요. 마음이 편하고 이게 마음이 광활해져요. 넓어져요. 포근한 자연 속에 사는 저의 행복한 전원 일기를 시작합니다. 야. 명암리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게 정원이? 유난히 눈에 띄는 이 집이 제가 사는 곳입니다. 우와, 저 대단하네요. 저택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곳 때문에 아주 그냥 저의 하루는 정원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머, 호박이다. 응? 여기 호박 심었었는데. 누가 생각해, 저기 호박이에요. 호박만 그럼 어떻게 걷었는데 거기 하나 굴러 들어가 있네. 아, 아 이거 호박죽 끓여 먹으면 딱 좋게. 아, 호박이군요. 집 뒤편에 있는 오래된 돌담길. 여기 어때요? 여기는 옛날부터 있던 공간. 여기는 내가 만든 새로운 공간. 근데 의외로 저는 이 공간을 좋아해요. 비 오더니 여기 내려앉아 버렸네. 시골 생활 7년 차답게 이 정도는 척척 해결합니다. 이런 돌담도 수시로 관리해주고 해주지 않으면은 망가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또 위험하죠. 며칠간 내린 비 때문에 손봐야 할 곳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날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요. 하얘 정말 많으시네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완성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내 만족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골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가 교실 복도예요. 근데 복도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이게 교실 두 개였었는데. 오. 학교 같아요. 아, 학교를 이렇게 교실 복도라고 말씀하시네요. 교실 두 개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어머. 여기서 이렇게 꼿꼿이 작업하면서 그 아이들이 놀았던 그런 걸 이제 상상하면서 꽃을 꽂을 때도 있어요. 어허. 사실 저는 30년 차 플로리스트인데요. 전원 생활을 꿈꾸며 새로운 터전을 찾다가 이곳 진천에 있던 폐교를 저만의 공간으로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 폐교에 어때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만난 귀한 인연들. 집 근처에서 화훼 농장하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제자요. 우리 수제자. 진천의 수제자인데. 아우 예뻐요. 이거 재배예요. 오. 공짜죠. 가을비 맞고 향이 짙어진 바질. 제가 키우는 식용 허브의 한 종류인데요. 오늘 마을 분들과 나눠 먹을 생각입니다. 냄새 맡아봐. 진하네. 진하지? 예. 가을 되니까 더 진해. 아 좋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수고 많이 하셨네. 우리 마을 이장님이세요. 이장님. 여자가 이장입니다. 오랜 도시 생활을 접고 낯선 시골 마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적응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인심 좋은 마을 사람들 덕에 안녕하세요. 지금은 잘 어울려 지냅니다. 멋쟁이 양반 같아서 별로 뭐 상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살고 보니까 뭐 다 주민들하고 대화도 잘하시고 이제 학생 수가 없으니까 폐교 돼갖고 이제 개인 집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 갖고 나서 가보면 보기 좋죠. 또 꽃 같은 것도 뭐 그 전시회도 열고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제주가 좋으시더라고. 동네 자랑이 되죠. 또. 제가 가져온 바지를 비빔밥에 넣어드렸는데요.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방학 줄여준 거? 아니야, 뭐 방학 주름 없어진대요, 주름. 아니, 방아풀 같아. 강아풀? 강아. 그게 이제. 예. 향이 굉장히 깊어요. 맛있네. 이런 게 플로리스트인 제가 마을 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겠죠. 저희 마을에 있어서 하 선생님이 계시면서 좀 많이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을의 자랑이자 꽃이세요. 오. 아유, 빨리 오셔요. 빨리 행복관님에 오시러. 오늘 이런 분위기야. 꽃을 이렇게 이쁘게 만드시네. 방가시 마냥 이렇게 해놨어? 마을 사람들 위해 저희 집 1층에 마련한 전시실을 개방해놨습니다. 소재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할머니들 눈에는 제 작품들이 좀 낯선 모양이네요. 이렇게 나란히 서 있으니 한참에 갔죠. 이제 꽃꽂이를 가르쳐드릴 시간입니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영감님한테 선물해야 되겠네.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여보, 당신하고 만난 지가 50년이 넘도록 여자 꽃 선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잘 이쁘게 받아주셔요. 사실 저한테도 서울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 큰아들, 작은아들. 근데 굉장히 찍은 지 오래됐어요. 한 15년 정도 됐어요. 전원에 살고 싶어하는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 반대는 없었고요. 남편에게 감사하죠. 남편이 여기에서 우리 가족들이 좋은 공간에서 행복한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는 열심히 여기를 꾸며야죠. 열심히 꽃도 가꾸고. 산골 마을에 살다 보니 짜투리 땅을 가만두지 못하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제 손으로 키운 놈들을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학교 꽃밭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텃밭으로 여기다 파랑 부추랑 심었거든요. 된장찌개 끓이다가 없으면 맨발로 뛰어나서 후딱 이렇게 몇 개 가져가서 끓여 먹으면 더 맛있고. 아,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부럽네요. 하고 계시니까. 그냥 드시고. 맛있어요, 향긋하고. 참, 도시에 살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죠. 비가 내린 후에 더욱 짙어지는 산골 마을의 풀냄새. 이것도 제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랫집 친하게 지내는 할머니 댁에 왔는데요. 오늘은 깜짝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이쁘다고 그러셨잖아. 이거 북 갖고 신고 싶다고. 참 정이 많으세요. 예? 복근네. 어르신들한테 참 잘하죠? 나중에 심어줘야지. 저는 꼭 꽂는 선수, 이 심는 건 선수예요. 그래요? 예. 옛날 심어봐가지고. 아이고, 다 심었네. 이거 피면은 네. 예쁠 거야. 제가 돌봐줄 또 다른 정원이 생겼네요. 아, 이거 노란 꽃 이쁘다. 네. 어, 넝쿨도 이쁘고 꽃꽂이 잘 됐으면 너무 멋지겠다. 여주. 여주. 아, 이거 살짝 건강에도 좋고 참 좋은 거 이게. 가서 볼게. 이야, 이쁘다. 자. 아우, 예쁘네요. 이렇게 사람이 맞을 수도 없어. 국화 모종 몇 주 심어드린 것 뿐인데 따뜻한 저녁상까지 준비해 주시네요. 맛있네. 아우, 맛있어. 어, 맛있어요. 여기 오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 그대로 나면서 그래서 항상 여기가 가끔 아, 뭐 하고 계시나 하고 생각하고 오게 돼요. 할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에 저는 화단에서 뜯어온 한려나 쌈밥으로 감사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아이고, 들다서 꽃을 다 먹네. 그러니까 맛있죠. 아이고, 맛있냐 아주 참고 참게. 젊어지겠어. 젊어지겠어.
저렇게 예쁜 꽃 많이 드시면 네. 젊어지시겠다. 약간 매콤한 것 같으면서 앞에서 잡듯이 함께하는 모습 자체가 이쁘네요. 맞아요. 홀로 지내는 저에게는 함께하는 이 밥상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본인이 마을의 꽃이네, 정말. 제가 힘이 나는 날까지 뭐 꽃밭도 가지고 돌담도 치고 페인트도 하고 뭐 물도 받고 풀도 뽑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잔잔한 행복이에요, 잔잔한 행복. 산골 마을에서 찾은 행복.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든 이 특별한 정원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낙원이겠지요.